잊지 않고 들른다는 이곳. 우리 집 뒷산이 몽산이에요. 꿈꾸는 산. 그래서 저도 제 꿈의 실체를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거든요. 그 꿈을 바로 몽산 아래에서 자연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이루어 나가야죠. 인생이란 무대 위에서 박수치며 떠날 그날까지 그의 꿈을 향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온몸에 특별한 무언가를 발라서 암이 나을 수 있다? 자신만의 독특한 건강 비법으로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생명기획 구사일생. 백혈병도 물리친 화끈한 건강법을 소개합니다. 무서운 백혈병을 이겨냈다는 오늘의 구사일생 주인공을 찾아간 곳.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머니가 암을 이겨내셨다는 분 맞으세요? 아, 네, 맞아요. 반갑습니다. 진짜 건강해 보이세요. 화끈한 건강법의 주인공 한명자 씨입니다. 밝으신데. 하지만 반가운 것도 잠시. 고추를 따고 또 따는 손은 멈출 줄을 모르는데. 어머니, 이 많은 걸 다 드시게요? 아니요, 이걸 왜 먹어요? 이 고추들이 내 생명을 살려준 건데요. 생명을 살려줬다고? 네. 이 평범해 보이는 고추가 자신의 생명을 살렸다고 주장하는 주인공. 드시지는 않고요? 그녀에게 찾아온 병은 혈액암, 백혈병이었습니다. 온몸이 무기력하고 갑자기 살이 빠져도 그저 갱년기의 한 증상인 줄로만 알았던 명자씨. 참을 수 없이 극심한 통증이 찾아온 뒤에야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는데. 어디야, 어디? 어떡해. 너무 딱딱한데 이거? 갑자기 왼쪽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혈액검사에서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진짜 갱년기라고 생각했다가 암이라고 하니까 너무 진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그녀의 백혈구 수치는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난 심각한 상태. 이 혈액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이 생겨서 암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암세포들이 혈액을 따라서 순환을 하게 되는 병을 백혈병이라고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감기로 생각될 정도로 또 백혈병의 특징적인 그런 증상이었기 때문에 주의가 더욱 요구되겠습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배와 극심한 통증 때문에 병원 치료에만 의지할 수 없었던 명자씨. 결국 아픈 몸을 이끌고 이리저리 수소문하며 치료법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는데, 무엇보다 명자 씨가 살아야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세상은 상상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붙들고 오는데, 아,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귀한 사람인가? 그러면서 굉장히 아들 때문이라도 이 병을 극복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시작한 첫 번째 방법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 어떻게 해서든 나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치료법을 보여준다는데.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디에? 몸에다가 붙일 거예요. 고추를 몸에 붙인다고요? 우선 송송 썰은 고추를 펄펄 끓는 물에 삶아서 진하게 우려낸 다음 고추의 성분이 최대한 녹아들도록 잘 갈아주는데, 보기만 해도 짜릿한 캡사이신 물. 이렇게 매운 물을 어디다 쓰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 땀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이 매운 캡사이신을 몸에 바르면 온 땀구멍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독소를 쫙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숨겨둔 비밀 재료를 냉장고에서 꺼내는 명자 씨. 이건 뭐예요? 이거요? 네. 암세포를 잡는 가루예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암세포를 잡는다는 가루.
까맣고 고운 겉모습으론 정체를 알기 어려운데. 커피인가요? 자가 버섯 가루.